여러분 안녕하세요. HL 아이디어 열심입니다. 오랜만에 요요 강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기술은요, 제가 평소에 응용을 하여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플랙으로 마지막에 에펜탑이 나오고 트라이앵글로 서사이드로 끝나는 기술입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중간에 실수가 한 번 정도 들어갔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트라피즈 기술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검지 밑에다가 해서 요유를 잡아주시고 요유를 바깥으로 한번 빼주세요. 이때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한번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을 날릴 건데, 줄을 날릴 때 이 날아가는 줄이 이렇게 손목에 걸쳐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목에 줄이 걸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 사이로 요요가 훅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밑에 줄에다가 요요를 한번 튕겨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위에 자신의 몸쪽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줄을 잡아주시고 검지를 빼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돌아와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검지로 트라피즈를 해주세요. 이때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여기 있지 말고 검지의 오른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왼손 검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오른손 검지와 왼손 엄지를 놔주세요. 이제 줄을 두 가닥이 보이시죠? 이 두 가닥 사이로 요요를 넣어주세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검지와 중지를 잡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로 오른손 검지에 있는 줄을 조금 튕겨서 잡아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손을 한번 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쪽 줄 있잖아요. 여기로 한번 통과시켜주세요. 오른손에 있는 거 전부 놔주세요.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쪽 줄을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구멍 사이로 요요를 빼가지고 맨 앞쪽 줄에 안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합을 할 건데요, 이제 이 합이 조금 독특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요요를 앞쪽으로 띄우는데 이때 왼손과 오른손 검지로 둘 다 받아주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이제 띄웠을 때 처음에 검지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띄웠을 때 검지를 한번 치는데 이제 요요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더 합, 이거를 왼손 오른손, 이거를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요요가 떨어지기 전에. 이 상태에서 왼손 검지와 엄지로 다시 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손목에 있는 이 줄을 요요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손 검지를 살짝 갈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요요를 왼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줄에다가 딱 걸쳐서 당겨주실 거예요. 이때 여기 맨 밑에 있는 이쪽 줄에다가 요요를 걸쳐서 딱.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를 놔주세요. 그럼 이 상태 이런 식으로 에펠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로 이쪽에 있는 거를 잡아주시고 오른손 다 놔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트라이앵글을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다시 잡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수어사이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픽업처럼 보내시면서 전부 놔주시고 다시 받아서 트라피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평소에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 에펠탑 기술이 완성됩니다.